이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틀 전에 인오술 호랑이 말 개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축대운에 두르면 빨리 축대운을 보라 그랬습니다. 축이 지나갔는지 지나간 사람들 바로 검증을 해보시라. 그 다음에 축대운이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 향후 앞으로 들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이럴 때 인오술 호랑이 말 개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축대운에 있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부부 문제다 그랬습니다. 부부 문제. 부부 문제에서 누가 남자냐 여자냐 여자들의 해당이 되는 거죠. 여자들이 십중팔구다 그랬습니다. 남자도 해당이 되지만 여자가 너무나 깊게 개입이 돼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대운에 돌 때 결혼한 사람은 부부 문제로 갈등을 겪는데 그 갈등 속에서 먼저 별거가 이루어진다. 서로 흩어지고 떨어진다. 이걸 얘기했고 그 사이에 이혼이 들어오는데 위장 이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위장이요. 그런데 이때는 결혼한 사람들 이러고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같으면 결혼한 미혼자들 같으면 이성 문제에 대한 것을 갖고 골치가 아프고 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 바람을 피다. 저 제가 표현하면 바람은 새로운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어쨌든 이런 운에 들어왔을 때 갖고자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줬는데 감쪽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감쪽같이 귀신처럼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귀신도 모르게 이 두 개 띠는 그렇게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두 개 띠는. 이 띠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봐라. 실속 실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유축생. 사유축생. 사유축생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축생.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물러나줘라. 사유축이 올라가자 신자진생이 올라가자 이걸 내죠. 자, 사유축. 진대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자진생들. 신자진. 여기는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 자,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누구든지 진대운에 들어왔을 때, 진대운에 있을 때, 진대운에 어떤 현상이냐? 여명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10중 8구가 이 부분을 겪는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희한하게 이 띠가 이 대운에 들어오면 여성들은 남편과의 문제에서 반드시 부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이 발생을 해요. 희한하게 식어져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얘가 들어오면 사유축생들은 배우자 문제, 배우자가 뭘 해도 어쨌든 싫어집니다. 보기가 싫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부 문제가 발생.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하이고 안 된다. 별거. 서로 떨어지자. 주말 부부만 떨어져.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떨어진 사람은 잘한 겁니다.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별거. 그러다가 이혼? 이혼 첫 단계. 그건 위장 이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성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 부부 문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걸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강렬하게 솟구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띠들이.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띠들은 조금 소심하게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해요. 소심하게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상대방을 건드리기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런 부분 새로운 만남에 대한 것을 갖고 시간다. 왜? 남편이 싫으니까, 아내가 싫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욕구가 충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유축생들이 이게 들어오는데 이 진대운이 들어오면
어쨌든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습니다. 남자를 사귀어도 실속이 없어요. 사업을 해도 또 이런 때는 조금 여성들 같은 경우 실속이 벌어도 뒤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외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딱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톨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이성을 찾는다면 이성과 짝짝꿍 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띠가 이 대운에 들어와서도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죠. 거의 그냥 성철 스님급이죠. 간디급이죠. 간디. 간디하고 거의 격이 똑같다. 동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대단한 거죠. 이 띠들은 이 대운들은 남편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일단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을 느낀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자진생 원숭이 쥐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미대운이 있는가를 봐라. 미대운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지금 진행 중이냐, 진행 중이 바로 끝났다면 결과 검증해 보시면 되겠죠. 아 내가 이 미대운 때 그랬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 이혼 자체를 안 합니다. 이혼까지 가는 확률까지는 여기까지 갔다가 위장까지 갔다가 별거까지 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 고세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되돌아가더라. 왜 되돌아가느냐? 바람을 피웠잖아요. 바람을 피니까 미안하잖아요. 10년 간. 미안하니까 그 10년 사이 바람 피니까 미안하니까 다시 그냥 들어가는 남편에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혼이 조금 확률은 마지막 이혼까지 간 것은 조금 확률 자체. 그러니까 이혼까지 간 것은 10명당 한 2명 정도 이렇게 확률이고 그 전 단계에서 머물러서 두드러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골치 아파한다.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경우가 이런 대운이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미대운이 돌 때 그렇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두 개 띠들은 잘못하면 주변에 알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 알려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부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주의를 하라. 꼼꼼하고 촘촘한 게 보통 꼼꼼하고 촘촘한 사람이 아니죠. 연애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이걸 이야기 주는데 이 대운에 들어올 때 이 대운에 들어올 때는 이 띠들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걸 이야기했죠. 올라오니까 남들이 쳐다보겠죠. 아, 저 사람 잘못하면 발칵 된다 이걸 얘기죠. 인호술생, 호랑이 말 개띠들, 해묘미생, 돼지, 토끼, 양 이런 간쪽같이 귀신도 모르게 하는데 이 띠들은 수면 위로 올라온 바람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노출되기가 쉽다 이걸 이야기했죠. 들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했다. 이런 사람 만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그 띠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어쨌든 신자진생들은 이 대운이 들어올 때, 이 대운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띠가 아닌데 내 식구 중에 이런 띠, 내 자녀가 이런 띠고 또 장성한 결혼 내 자녀가 이런 띠일 경우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누가 해결책을 못하면 대통령 해결을 못하고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의사도 해결을 못하고 변호사도 해결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명리학 하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있을 때는 답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유축생들이 하나 더 참고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대운에서 이 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치명적으로 부부 문제에 대한 것 진짜 아픔이 있더라 실속도 없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운에서 이 띠들이 이 대운이 들 때 이런 부분에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봐라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진대운에 아니 사유축생이 진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더 팁을 알려준다면, 이 사람들이요 한방을 치려고 한방 크게 벌다 먹으려고 해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이 한방 치려고 하는 거 주의하라. 한방에 뭔가 크게 이 대운에서 치려고 하는 거,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중요한데 이 한방에 모든 것을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의하라. 근데 사주 원국에서 타주의 이런 기운에서 잘 구성되면 이거 진짜 한방 있습니다. 진대운에 이 사람들 진대운에 한방 칩니다. 그러나 치기 전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런 운의 흐름을 탄다 그랬습니다.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진생들은 이 사람들은 돈 벌어요. 미대운에서 돈은 버는데 깨어져 있다 이걸 얘기해. 항아리가 깨졌어요. 술술술술 흘러내려. 항아리가 있는데 금이가 아니라 금이 여기 금이. 그러니까 갑자기 흘러내리죠. 뭔가 담기는 잘 담는데 흘러내린다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에서 좋은 말로 하면 머리, 뇌, 허접하게 얘기하면 골, 골로 이야기해서 골치가 아프다, 골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많이 번 것 같은데 골은 아프다,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 대운에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큰 재물을 취하긴 취하려고 하고 했는데 골이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사유축생들, 신자진생들 이런 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대운에 들어올 때 바로 배우자 문제와 직결된다. 직결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야기한 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슬기롭게 피해가면 좋겠죠. 슬기롭게. 놓아두면 그대로 맞이하니까. 정면으로 맞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서 정면으로 맞고 부딪히다가 둘 중에 어쨌든 지가 꼬꾸라지든 세월이 꼬꾸라지면 하겠죠. 그런데 세월은 안 꼬꾸라져요. 지들이 꼬꾸라져, 사람이 꼬꾸라지지. 좋은 방법은 피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어쨌든 여자들은 이런 게 대운에서 이 대운이 들어올 때 힘든 것이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자진 사유축생들이 대운에서 미대운이 들어올 때 신자진 진대운이 들어올 때 이 띠들은 이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